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개척 초기 정착과 성장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개척교회 목회자들의 소명을 확인하고 지친 영과 육을 회복시킬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7일 개척교회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열린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 빌딩. 첫 번째 강의의 강사로 나선 포항중앙교회 김중식 목사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무리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목사는 이어 영적 고아들이 가득 찬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은 교회의 건강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건강이 목표가 되면 성장은 따라옵니다. 근데 성장이 목표가 되면요, 자칫 잘못하면 건강도 잃고 성장도 안 돼요. 생명이 자극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가야. 가르치고 치료하며 복음을 전파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나누자는 의미에서 사역 내용의 영문 단어를 한 글자씩 딴 파티하라는 주제로 사흘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는 개척교회 목회자 부부 8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기침총회장 유관재 목사, 침신대 손상현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서 사역에 필요한 다양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서울 방문이 쉽지 않은 목회자들을 위해 한강 유람선, 남산타워 등을 돌아보며 영과 육을 동시에 회복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힘듭니다, 사실. 내 생각대로 이렇게 성도들이 와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게 되고 힘든 부분이지만 우리 함께하는 가운데서 뭔가 좀 위안도 얻고 그리고 또 비전도 다시 세워가고 하나님이 주신 열정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한국침례회 국내 선교회 주최로 이루어진 이번 세미나는 총회와 소속교회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지치고 힘든 개척교회 목회자들에게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최됐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은 정말 은혜 많이 받고 또 이렇게 여유롭게 또 서로 교제하면서 또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러면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또 새롭게 다시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을 마련하는 데 저희들은 포커스를 맞추게 되었습니다. 한편 기침총회는 6개 지역별로 도시별 모델 교회를 선정해 개척교회의 교회 성장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도록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